요즘 보니까 일본은 거리가 깨끗한데 한국인들만 바닥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처럼 선동하는 일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더러워서 직접 촬영한 도쿄 나카노의 길바닥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도 아니고 유명한 나카노 브로드웨이의 반대편 쪽입니다. 주로 일본인 로컬 자영업자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골목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더러운 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본인들은 담배꽁초 같은 거 절대 안 버리는데 한국인들이 오사카 놀러와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다는 식의 선동 게시물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본도 청소부가 빡세게 관리하지 않는 구역들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수시로 청소하는 곳들은 깨끗하죠. 서울도 돈 많이 들여서 잘 돼 있는 곳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신주쿠 가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광경을 보실 수 있답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유명 영화관 바로 앞인데도 이 모양인데 작은 골목들 들어가면 더 더러워요. 한국만 매너 없는 흡연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선동하던데 일본은 도쿄 기준으로 아직도 가게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올림픽 시기에 많이 없애긴 했지만 지금도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저녁에 식사하면서 담배 필 수 있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일봉들은 환상을 좀 깨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돈 쓰러 가는 목적이면 예쁜 곳 많아요.